거제 동부 저수지. 그 너머에도 별천지 정원이 있답니다. 그 정원에 문을 들어서면 욕심을 내려놓고 신선이 된다네요. 누가 그런 소리 하냐고요? 이 집 남편께서 그러하답니다. 화장실 하나 씁니까? 네. 이제 여기 내려놓고. 네. 올라가지 조심하이소. 그 자신감에 이유가 있죠. 제가 잡아주지. 예. 조심하세요. 예. 일단 아무나 만들 수 없답니다. 오직 이성보 씨만 가능한 정원. 제일 대작이 됐었다. 아슬아슬 사다리에 매달려 만드는 이 대작의 정체는? 돌에 난이나 분재를 붙여 자라게 하는 석부작으로 돌을 이어붙여 초대형으로 제작하는 방식을 그가 개발했답니다. 난과 수습과 야생화 분재를 해놓은 54년의 결정판이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실도 하나 따먹어야죠. 갑니다. 예. 최대 8m까지 이어붙인 돌 기둥 사이사이에 이끼나 식물을 붙여 만드는데요. 조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연세는 있으시고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가셔서 항상 하시니까 내려오실 때까지 걱정입니다. 본인 좋아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죠.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제작한 작품이 수백 점. 여보. 옆으로 너무 멋지게 잘 붙었어요. 잘 됐어요? 예. 예. 이렇게만 잘 감으면 더 좋겠다.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완성하고 보니 석부작 정원이라는 역작을 만들었답니다. 중국 장가계 아시죠? 예, 그 장가계를 미니어처 해놓은 거제 장가계입니다. 처음에 금강산 거제 종석정이라 할래 했더니 이 종석정 그 석주만 서있지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풍광이 중국의 장가계다. 그래서 거제 장가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글로벌 시대에 거제 장가계 해도 무난하지 않는가 싶으네요. 신선이 머물다 간 절경이 이곳에 있었네요. 사실 석부작 정원이라는 걸작이 탄생한 건 그의 지독한 돌 사랑 덕분이랍니다. 이들은 또 생긴 게 당이 닮았잖아. 얼굴도 이쁘고 인상스러워. 예, 사람 얼굴을 형상을 하고 있는 돌을 인상석이라 하는데 그 머리 돌에다가 몸통 돌을 이어가지고 밑에 기단까지 해서 하면은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상석으로 제작한 것이 어느 사이에 3,000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3,000개라고 만들었는데 또 어떻게 세어보면 2,950개가 되었다가 또 어떤 데는 3,100개가 되었다가 많이 헷갈립니다. 숨었다가 나타나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서울에서 올 때, 그때 이미 5톤 트럭으로 200대가 왔으니까. 뭐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원석이다 뭐다 해서 엄청 많습니다. 5톤 트럭 200대에 달하는 돌을 직장 생활하며 취미로 모았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는 대체 왜 그렇게 돌에 빠져든 걸까요? 고향을 떠난 뒤에 고향을 가슴에 지니는 방풀이 그 갯바위형 돌을 집안에 연출을 해두고 고향을 그리는 그런 애석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5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속게나 끓였다죠. 당신하고 나 크루즈 여행 한번 가는데 외국 여행 한번 가는 게 소원이. 나는 여기 돌 그 숲을 그리는 것 자체가 매일 지금 여행을 온 기분인데. 저는 달라요. 당신 돌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겠지만. 내가 어떻게든 아들 둘이 공부시키고 버티겠다. 당신 혼자 가세요. 하고 싶으면 가서 실컷 하세요 하니까 돌 사느라고 벌써 아파트도 근저당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근저당까지 잡혀 있는 아파트를 갖고 어떻게 사나 해서 눈물을 머금으며 따라왔죠. 그래서일까요? 그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네요.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린 돌이 한 점이 있습니다. 저들을 보시면 돌에 흙토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돌을 많이 샀기 때문에 앞으로는 돌을 사지 말고 땅을 사라는 의미에서 저 돌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그리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 평생을 바친 돌 하나쯤 남기고 싶었던 마음. 여기는 이성보 씨의 꿈이 담긴 인생 정원입니다.